오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로 살라입니다. 저희 1월 주제가 빛의 퍼레이드인데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는 천국 가면 알까요? 그런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워십하우스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당신이 워십하우스의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자꾸 자꾸 선포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LED가 저희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뭐 트렌드 뭐 여러 가지로 예배를 유익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고 풍성하게 또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보면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자막으로 때로는 컬러로 어떤 모양 우리 영상께 십자가 영상도 전구 영상 막 이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감성을 자극하면서 마음이 더 열도록 하는 일에 LED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빛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존재로, 빛인 존재로, 또 하나의 빛이 아니라 이 많은 빛들이, 이 조합들이 모아서 때로는 워딩으로, 때로는 컬러로, 때로는 어떤 이미지로, 형상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 펼쳐나갈 비전이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1차적으로 딱 들을 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론 나의 의, 나의 어떤 착함,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우리 어떤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인간됨, 인간의 세상애가 아니라 그 빛이, 그 행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 우리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착한 일 많이 하자, 다른 종교들처럼 연탄 많이 나르고 불우한 일 많이 돕고 당연히 하죠. 더 많이 하죠. 특히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한국교회 교회가 이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일들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이만큼 많은 빛된 우리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기부를 해도 우리가 숨겨서 해야 되는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눕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터인데, 로고스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이다. 주님의 말씀, 마음이 있는 곳. 그 마음에서 워딩으로, 워드로, 내용으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고 율법으로 주어졌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씀으로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그 관계 안에서 그냥 내용이다, 법이다, 이 법대로 살면 복받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로고스 안에는 인격이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격의 한계가 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인격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영광, 나의 아무리 좋은 모습을 드러났어도 결국 내 거,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빛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오셔서 이 우리의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여전히 어둠의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 죄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를 행하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이 영의 정체성, 이 빛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인격이신, 말씀이신 빛이 인격으로 풀어져야, 빛을 그렇게 만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페이스 온, 믿음이 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믿음을 꺼놨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역,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꺼놓고 결국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그렇게 살려서는 절대 나는 빛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빛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장인데요. 11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점점점 이렇게 사역을 이제 몰아가실 때, 우리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그 위에 많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인, 표적 같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거기에 세상이 놀랐네요.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하고 악한 영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에 대한 호감,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은 너무 고마운 마리아 동생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옥합 깨뜨리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예배는 굉장히 예언적인 예배,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깨뜨려질지, 이 세상에 악취가 가득한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이 천국의 향기를 어떻게 바라게 될지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유월절에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헬라인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말한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헬라 문화권에 사는 누군가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 여론들, 이 분위기 보니까 예수를 막 왕으로 추대하는, 그래서 종려나무 막 깔고 엎드리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 호산나 높은 곳에 찬양이 막 축제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빌립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의 스승을 좀 만나기 원한다. 그랬더니 빌립이 좀 이렇게 세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의를 한 이후에 함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니다, 안 만날 거야, 아니면 좀 만나볼까? 이러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사는 뭐다?
하실 말을 하신다. 동문서답처럼 제자들이 뭐든 믿든 안 믿든 하실 말씀은 하신다. 이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나 유명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진실로 야, 너만 들어봐 이러면서 우리가 비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밀들이 다 소문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16장에는요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야, 진짜 이거는 이 비밀스러운 거 너희들만 들어봐. 나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거야. 이 실상을 얘기하듯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밀알이 돼서 씨가 돼서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자가 영광받는 하나님의 빛됨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지면,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내가 빛으로 왔는데 지금 내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낙심하고 다시 업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빛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 그리스도 이 세상 메시아를 다스리실 때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이 치맛바람이 들어서 내 아들이 더 막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다.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 사정리 일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계속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 빛됨이 나에게도 빛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이 소망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16장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 지금 내 인생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다니 예수님이 없어진다 죽어진다니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 뭐라고요? 빛을 잃어야 빛이 일어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기가 빛되고자 자기 잘되고자만 하는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받으리라. 여기 미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하면 뭐한 거예요? 살인미수.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기준을 완전히 높이셨어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나를 죽인다라는 거야. 나를 미워한다. 내 일을 미워한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아. 세상에서 습득된 많은 잘못된 이론, 이 견고한 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 안에 빛은 뭡니까? 생명이죠. 세상에 빛이 임했다. 이 빛이 로고스다. 근데 생명이다. 창조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 여러분 땅도 호흡합니다. 모든 생물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죽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매번 이 계절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나무들이 다 그냥 푸른 이파리 다 없어져요.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잖아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가장 고귀한 사람,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됨이 있다라는 것. 이 생명, 그냥 호흡 말한다고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목적대로 잘 사는 거예요. 핸드폰을, 예, 이 150만원짜리를 전화로만 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냥 전화기로만 써요. 그럴 때는 투지폼 써야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사는 거, 그냥 호흡하고 살았네, 밥 3끼 먹었네가 아니라 이 생기, 목적대로 잘 사는 게 생명력 있다, 빛이 막 파동친다, 빛이 막 비춰진다,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원리는 드러나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게 빛의 개념인데 이 로고스 세상, 로고스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계속 일장 기준으로 모든 요한복음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 세계 원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빛이 아니라, 인기 있는 거, 재정 많은 거, 명예 있는 게 빛이 아니라 죽어지는 게 빛이다. 이것이 내 방식이고 내 원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이 잘 되라 할 때 우리가 그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잘 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에서 부어주는 이 기름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부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부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진짜 예수님의 마음,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분에게 권능과 성령이 임했던 이유는 이 죽고자 하는, 죽으려고 왔던, 빛을 잃고자 했던 이 본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름부음의 능력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시퍼하우스 교회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혹은 뭘까요? 은사가 열리고 일이 잘 되고 근데 빛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영과 내 인기 계속 나누지만 교계 안에서도 영향력 가질 수 있고 어떤, 예, 엄청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대형교회, 대기업이 되는 것처럼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생기, 인지도가 생기고 팔로워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가 없는, 진짜 빛의 능력이 없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빛으로 사는 방법은 죽어지는 거예요. 빛을 잃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격할 때 그들 안에 카미카제 전술이 있었잖아요. 비행기를 가지고 진주 괌으로 막 가는데 돌아올 기름까지는 안 넣어. 그냥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폭하라는 거예요. 폭탄만 떨어뜨리면 충분히 떨어뜨려 마지막 결국 군함에 가서 그냥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 미국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무서운 전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술, 목숨 걸고 살신성이라는 그들의 전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 성경적이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는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교인 수가 줄어든다, 뭐 교회가 지금 뭐 영향력이 세상에 뭐 밝히는 구제를 덜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많고 성도가 많은데 선교 지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지수는 이렇게 예배드리죠. 이사야 말씀처럼 온전히 예배드릴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마음이 반드시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임재에 그 마음의 그 본심을 알아차린 예배자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은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계시고 우리 대표로 가신 선교사님들 약간 이제 헌금 보내드린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걸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살길 산다 이런 이원화 이렇게 분리된 내 나를 부르셨는데 너가 땅끝 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신앙 무서워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신다. 네. 진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헬라인들이 만나러 온 상황이잖아요. 그들을 향해 얘기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님 말씀하신 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나의 피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만 능력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이피 때문에 빛의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는 진짜 나를 못 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20, 36절 읽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 숨으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죽은 자도 살리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일부러 숨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른다. 나처럼 뭐가 된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에게 귀히 여기신다. 그런 자를 선호하신다. 그런 자를 더 인정하시고, 더 달란트 맡겨주시고, 더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져야 된다. 빛을 잃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빛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위로인데, 우리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기도 모드로 바뀌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괴로우니 무슨 말 하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물이 눈물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쥐어 짜다. 포도주 진액을 만들다. 진짜 기도의 진액을 예수님이 그렇게 쏟아내셨고 먼저 채찍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피를 먼저 보셨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성 마지막 유월절에 입성해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질 상황입니다. 그때 그 전에 이 마음의 힘듦, 인간으로서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이때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때라는 것이 7번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때때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유월절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열리면서 피하게 되고, 심지어 나사로 사건 이후에 나사로와 예수님을 함께 죽일, 왜? 나사로는 증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증인이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 기술되어 있어요. 그때도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하신 그때에 죽을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힘든 마음, 인간으로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진짜 복음적으로 살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히 신약을 대할 때는 어떤 인식을 먼저 하고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 독자들은 다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성경을 썼다. 근데 우리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들으면, 아, 우리가 또 죽어야 되나? 또 부담스럽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다 들을 때, 지금,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될, 이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될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말 들을 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용기가 일어나서, 죽을 용기? 이 죽음을 감당할 용기가 일어나서, 와우!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이 없어요. 한켠에 이런 말씀 들으면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이런 게 먼저 떠올라. 그럼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아, 힘들겠네. 이런 부담, 이런 괴로움. 예수님이 당한 괴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죽음 앞에서 육체적인 고통, 이 고난, 힘듦에 대한 두려움이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 핍박을 받아도 된다라는 이 믿음. 절대로 우리 상태로는, 일반적인 우리의 정신 차림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빛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죠.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는 과연 뭘까요? 오늘 찬양하고 또 이런 말씀 들으면서 깨우침이 있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저 성전문을 여러분 나가는데, 이 반복 안에 뉴턴이 이 안에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삶의 예배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결국 제일 큰 결과, 제일 큰 열매는 뭘까요? 그 방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사역하면서,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용기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이 마구마구 일어나서 결단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자,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번제 아무 말 없이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군말 없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빛됨,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역사가 십자가,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방식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워시파우스 이제 3년째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2년 동안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받아내셨습니까?
제가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했다면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나의 힘듦을 해소하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눈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음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때마다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마음의 감동과 그런 교류는 있었지만 워드로 예 글자로 이런 음성이 들려졌다 이런 내용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 결정절 이제 이때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향해서 뭘 주신다? 음성을 주신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도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 위로가 하지 않, 이 위로를 주지 않으면 지금 격려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주님 음성을 주십시오. 계시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피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할때 순종의 징검다리가 놓여져서 주님이 한발한발 우리의 순종 여기에 하나님 나라 또 여기에 순종하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마라. 우리 옆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게 사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네. 다만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저는 이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예배 인도예요. 그냥 이건 너무 좋아. 그냥 최선이 되어적이냐. 그런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도 최선 못했는데 또 정죄감 들고 내일은 또 최선을 다할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어떤 일은요 그냥 막 최선이 되어져 너무 하고 싶어져 막 즐겨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믿음에 있어서 최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은 역사잖아요. 사랑의 수고 인내, 예.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 모든 역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선교지 가면 돼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물건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 주실까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 빛을 전하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모아도록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이것이 진짜 내 인생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살던 방식을 다 허물고도 오직 이 말씀, 이 부르심에 내가 정렬하리라, 내 에너지를, 내 삶의 방식을 거기에 맞추리라, 이 믿음이 진짜 우리를 빛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보배로움이다. 세 번째입니다. 빛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앞에 대화 이제 가운데 결국 자기가 죽을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때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예요. 원수들, 사단 마귀들에 대한 심판, 결국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 구원도 받지만 함께 심판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무리가 대답하시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 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 같은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느냐.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들이 가진 이 그리스도관,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지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딴 말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십니다. 빛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열어두고 너희들이 나름 구약을 연구해서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올 거야 생각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맞다, 영원히 살 거 맞는데 그거는 결론만, 영원히 사는 결과이고 그 영원히 보장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일으킬지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예 왕처럼, 위대한 왕처럼 그런 세상에 예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자들 먹이고 기적을 행하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라 그랬죠? 숨으니라. 숨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만 보니까 답답해서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는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리들 향해서도 얘기했지만 빛이 있는 동안에 뭐라? 빛을 믿어야 된다. 기회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빛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 우리가 갖는 경험, 우리가 갖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뭐예요? 열어두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깨뜨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건 신은 없다. 예수, 이스라엘 2000년 전 어떤 청년이 온 세상에 굳이 이게 말이나 돼? 그럴 바에는 내가 부처를 믿겠다. 얼마든지 그러고 살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져서 어느 날 이 빛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고집과 아집, 내 기준, 내 기질,
이것을 얼마나 깨뜨리는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소중한 나 자신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미랄 돼서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 겸손함, 이 믿음,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열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고 이 빛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꽁인가요? 이렇게 위기 상황되면 머리를 그냥 확 쳐봐 눈 감아버리면 아무도 없다 뭐 이거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잡힐 상황인데 예, 이게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아니야 눈 감으면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진짜가 있네, 빛이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이 방식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 가운데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불뱀이 물려서 여기저기 막 죽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왜 노뱀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막 십자가 막 이러면 좋았겠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형상이든. 지금 뱀에 물리고 있는데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뱀 보기도 싫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럽고 죽어나갔는데 또 뱀을 보래. 저 뱀을 본다고, 노뱀 본다고 뭘 삽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뱀에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노뱀을 봤어요. 봤더니 믿어지고 믿어진 가운데 새로운 차원이 열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흥행했던 7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펼쳐낸 영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0세기 최고의 전술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261척의 함대가 인천 앞바다에 포진해서 한 7만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된 작전인데 이 확률이 5천분의 1, 뭐 100분의 1도 아니고 확률이 5천분의 1, 이제 거의 그냥 제로인 것처럼 이건 실패한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이 전술을 시행하고자 할 때 많은 이제 반대들이 있었다,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알듯이 성공했죠. 그래서 인천 상륙이 완전히 일어났고 서울 수복을 했고 그러면서 앞뒤로 예, 북한 군인들을 몰아내면서 중동 군인들을 몰아내면서 이제 남한은 자유가 임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의 영화의 핵심에 여기 밑에 보면 사진 있잖아요. 켈로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미군이 작전을 잘 짜서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 월미도나 뭐 영종도나 많은 이 지역에서 그들이 들어올 때 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 TNT 많은 폭약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밟으면서 다 터지고 그러면서 실패할 수, 그래서 5천분의 1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 작전에 이 켈러 부대가 뭘 했냐면 그 TNT 폭탄을 그 영화 보면 다 이제 먼저 터트립니다. 그리고 포대가 있는데 포대에 가서 예, 그 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도록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등대를 점령해서 등대로 사인하고 그리고 영화에 보면 이렇게 팍 신호탄을 쏴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그걸 딱 보고 이제 물이 이제 빠지는 타임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 급박한 시간에서 전쟁이 켈러 부대가 온전히 작전을 수행하고 그 사인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맥아더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죠. 민족적으로 볼 때 여러 명이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이 이 작전을 위해서 죽어졌고 자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복음적 복음 당연히 복음도 연관성 있죠. 왜 기독교 우리 교회가 이 작전을 통해서 다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2006 작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개입하셨다.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이 작전이 실패했으면 우리가 누린 자유는 없었을 거라는 그 일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워시파우스의 소망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예배가 은혜가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저는 선교사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신학을 하고 선교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진짜 선교사가 나가서 뭐 땅끝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진짜 내가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업하면서 누구는 사업 선교사이고 직장 선교사이고 일터 선교사이고 내가 가진 그 일로 궁극은 예수님 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 쓰여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열매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빛됨이라고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땅에 상륙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어느 땅에 여러분은 침략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빛의 폭탄을 터뜨리시려 합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런 파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봉헌드리고 축도받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땅에 상륙되어져서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미랄 찬양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 주연과 주명과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어 지친 양을 찾아 난 산에 이리저리 헤매니 하며 찾아 예수님만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이세 눈물로 길이 가게 하소서 생명 생명이 원하는 생명나고 마지막 때 교회 모습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 이때쯤 올 것 같아서 기름을 등불에 이렇게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다 졸았어요. 졸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다 졸았어요. 그런데 반반이 나눠지는데 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신랑이 더 늦게 오면 어떡하지? 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아 이때 올 거야 이러면서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어. 근데 안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왔다. 오 어떻게 돼? 빨리 일어나 일어나. 근데 알고 봤더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빛이 없는 불이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밝힐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있음 이 등불 이 기름은 기도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이 기름은 계속 아닙니다. 이 불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서 뭔가 이뤄내고 잘 되고자 하는 기도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찾고 또 찾고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내 빛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기서 비롯돼 진짜 기름 넘치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시파우스 교회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루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예배 드려줬고 이만큼 언금했고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건 무엇입니까? 고백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썰어도 된다. 그 자신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미 생명을 얻었기에 내가 미랄이 돼도 나는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남 주 안에서 불사신이니까 죽어도 살 수 나는 죽어도
잤다라고 말하고 죽어도 눈뜨면 천국인 가장 우리가 그리워한 아버지 품인 이 사실을 믿는 게 진짜라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아프리카 땅에 상륙작전하자.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에 상륙작전하자. 땅끝으로 나아가자.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녀됨. 그 믿음이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의 뿌리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신 그 부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게 하십니다. 다만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이게 포인트. 내가 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내 가진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그분의 마음을 향하고 마음이 부어졌을 때 작지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빛들이 모여서 주님 오실 길 마지막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빛의 퍼레이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 안에 깨우침을 주시고 로고스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왕됨과 나의 주인됨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로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나로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거룩한 반응으로 거룩한 순종으로 불같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방향이 분명한 자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풀어주셔서 그 일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래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열매 맺는 것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한 영광스럽게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빛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으로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빛으로 살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님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더 깊은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기름부음의 역사만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워시파우스 교회의 빛된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서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 빛됨을 누릴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